훈련셋에서의 RMS 1을 계산을 하려면 제일 처음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훈련셋의 예측값을 먼저 찾아야 돼요. 훈련셋의 예측값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훈련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에서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예측을 하시는데 여기에다가 X 트레인만 이렇게 넘기시게 되면 얘가 에러가 발생해요. 에러가 발생하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서 X라고 하는 거는 프리딕트 메서드의 파라미터 이름이 뭐예요? 파라미터 이름이 X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달한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메서드에 전달한 X트레인이라고 하는 게한 개의 피처만 있다. 한 개의 피처만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행은 여러 개가 있는데, 컬럼이 하나만 있다라는 얘기예요. 컬럼이 하나다. 피처가 하나다. 컬럼이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컬럼이 하나다. 그런데, 리니어 리그레션의 결과는 컬럼이 몇 개, 피처가 몇개 있기를 원한다. 두 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왜두 개일까요? X의 제곱들이 쭉 있어야 되고 X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X 제곱이 첫 번째 피처인 거고 X가 두 번째 피처인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모델은 두 개의 피처를 갖는 두 개의 컬럼을 갖는 행렬을 가지고서 학습을 했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왜 예측할 때에는 컬럼 한 개짜리 행렬을 주느냐? 이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넘겨주셔야 될게 훈련된 데이터와 동일한 훈련한 데이터와 동일한 개수의 피처를 갖는 동일한 개수의 컬럼을 갖는 로우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컬럼의 개수가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아시겠지만 어떤 계산을 하냐면 이런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계산을 하는 거는 로우의 개수가 중요하진 않아요. 컬럼의 개수가 몇 개냐? 컬럼의 개수가 몇 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야 거기에 해당하는 그 개수만큼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얘는 예측값이 나와요. 얘가 훈련셋에서의 예측값. 물고기 무게 예측값이에요. 다 출력하지 말고 한 4개 정도만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83, 132, 67, 48. 얼핏 보기에도 비슷해 보여요. 그죠? Y-train 4개 비교해 보시면 85g을 83g으로 예측했다는 얘기고요. 135를 132, 78을 67, 70을 48. 얘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죠? 아마도 이거는 밑에 내려가 있는 녀석이니까 이 아래쪽으로 뭐 이렇게 조금 내려가 있는 녀석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측값을 찾았기 때문에 RMSE나 R제곱 스코어 같은 것들은 함수를 그냥 이용하시면 돼요. NumPy의 루트 함수를 먼저 이용하면 되죠. 이게 루트. 그 다음에 mean, squared, error.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RMSE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R, square root. MSE, mean square error란 말이에요. mean square error를 계산하실 때는 실제 값하고 예측 값을 주죠. 실제 값, 그리고 예측 값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계산한 거냐면, 훈련셋 RMSE를 계산을 한 거예요. 60이 나왔네요, 60. 그죠? 60. KNN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KNN에서 훈련셋 RMSE가 얼마가 나오냐면 테스트셋 MSE고요. 여기 위쪽에 있겠죠. 여기 있네요. 훈련셋 RMSE가 60.96. 60.96. 그죠? 그리고 R2는 R제곱 스코어는 0.96. 0.96. 60.96, 0.96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60.96보다는 조금 작죠. 60.14죠. RMSE가 조금 작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오차가 그래도 조금은 더 적다는 얘기예요. KNN보다는 더 약간은 좋은 겁니다. 약간은. 네, 계산들 잘 되세요? 계산 다 되시죠? 그러니까 훈련시킬 때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면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원래는 X트레인만 있었어요. 그죠? X트레인만 이렇게 컬럼 한 개짜리 랭스만 가지고 있는 거였었는데 여기다가 랭스 제곱을 추가를 한 거예요. 랭스와 랭스 제곱을 추가를 한 거죠. 그게 변수 이름이 XTR 폴리, XTR 폴리고요. 훈련시킬 때뭘 사용했나 보세요. 훈련시킬 때 XTR 폴리를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차항을 가지고 있는 녀석을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개수가 몇 개가 나왔냐면 두 개가 나왔어요. 이두 개가 의미하는 거는 X제곱 앞에 곱해지는 숫자하고 X에 곱해지는 숫자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맨 뒤에 더해주는 상수가 하나가 있죠. 인터셉트가 하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측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훈련할 때 XTR 폴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측할 때도 XTR 폴리를 이용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예측값들이 나오게 되고 이 예측값들을 실제 값들과 비교하게 되면 오차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오차를 계산하게 되면 오차들의 제곱을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 평균을 계산할 수가 있고 오차들의 제곱에 평균을 계산할 수가 있고 거기에 루트를 씌워주면 이게 RMS의 RMS 값이 되는 거예요. 훈련셋의 RMSE. 이 값을 보면 KNN보다 좋아요. 그죠? 1차항은 KNN보다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KNN보다 좋으면 그 1차항만 있는 경우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R제곱 스코어는 더 크게 나와야 돼요. KNN보다 더 크게 나와야 됩니다. 얘는 KNN보다 작다. KNN보다 이 값이 작다라는 얘기는 오차가 적다라는 얘기예요. 오차가 작다라는 얘기고 그럼 당연히 R제곱 스코어 결정계수라고 하는 것도 작아야 될 거. 결정계수는 더 커져야 될 거예요. 결정계수는 커져야 되겠죠. 계산하는 방식은 실제값, 예측값 이렇게 주시는 거죠. 이게 훈련셋이에요. 훈련셋 결정계수. 결정계수를 간단하게 R2스코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0.97이 나왔죠. 0.97. 아까 0.9
3이었나요? 6이었나 모르겠는데 아마 그것보다는 좋죠. KNN보다 높습니다. 그죠? 네. 이 값은 KNN보다 하요. 그러니까 더잘 맞추는 그런 모델이라는 얘기예요. 더잘 맞추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테스트 셋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테스트 셋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죠. 1차 함배열. 8, 8.4, 18, 27.5, 21.3. 요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서 바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측 못 해요. 훈련된 게 2차, 저기, 칼럼 두 개짜리 배열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하겠다? 그러면 이거 당장 에러 납니다. 자, 잠깐 해보시면, linear regression.free fit. 보기만 하세요. 당장 에러 나죠. 근데 이 에러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한 개를 가지고 있다. 누가? 얘가 피처 한 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그 컬럼 한 개를 가지고 있는데, linear regression은 두 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것을 expecting, 기대하고 있다. 근데 그 기대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주셔야 되냐면, XTR, X test poly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 하면, numpy.column 합치기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X테스트에다가 X테스트 제곱 이렇게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예측값은 계산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엉뚱한 예측값들을 계산해 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측값들은 계산이 돼요. 근데 오차가 굉장히 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컬럼들이 만들어진 순서를 보세요. 우리가 찾은 거는 y는 a는 뭐에 곱해지는 거냐면 x제곱에 곱해지는 거고 b는 x에 곱해지는 거고 c가 더해지는 건데 그죠? 지금 얘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우리는 테스트 셋에서는 a를 x에다 곱해버리는 거고 제곱이 여기 있으니까 b에다가 X제곱을 버리는 거죠. 그죠?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훈련 셋에서는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테스트 셋에서는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라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셋에서 만들어준 컬럼의 모양대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훈련 셋에서 여기를 제곱을 먼저 썼으면, 테스트 셋 변환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변환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다섯 개 정도만 출력을 해볼까요? 앞에서 다섯 개 정도만 출력을 해보시면, 제곱이 첫 번째 컬럼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원래 값이 두 번째 컬럼으로 나왔고, 테스트 셋에는 8.4cm짜리 물고기가 있었어요. 그죠? 여기가 램스. 8.4를 제곱을 하면 70.56, 그죠? 여기가 랭스의 제곱. 18cm짜리 물고기가 있고, 제곱하면 324.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얘를 가지고 예측할 때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다가 개수가 곱해지고, 더하기, 여기다 개수 곱해지고, 더하기 숫자 해주고, 더해주고, 인터셉트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예측 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저걸 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 트레인 셋의 예측값은 linear regression.predict x test poly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열몇 개밖에 없을 거니까 전부 다 출력해도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예측했다는 얘기입니다. 14개인가 그렇죠?
너는 테스트셋의 예측가. 자, 실제값하고 비교해 보시면 실제값은 y테스트. 실제값은 y테스트. 자, 무슨 얘기가 되냐면 5.9g이란 뜻이겠죠. 그램을 6.5g, 100g을 56g, 250g을 290g, 130g을 117g. 오차 조금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죠? 끝에서부터 보면 300g을 283, 250g을 307, 51은 33, 그리고 1000g은 1097.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측했다는 얘기고, 이제 예측값과 실제값이 있으니까, 예측값과 실제값이 있으니까, 루트. 루트는 numpy 점 스퀘어 루트. 그죠? mean, squared error를 이용하시면 되죠. 여기에다가 실제값, 그리고 테스트, 프리딕트 계산해 보시면 47.42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테스트셋 MSE. RMS이죠. root mean squared error. 비교 한번 KNN하고만 비교해봐도 될것 같아요. KNN에서 테스트셋 RMS 26.86, 26.86, 그 다음에 R제곱은 0.99. 이게 엄청 좋았었었죠. 우연하게 26.86인데 여기서 보시면 얘는 거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KNN보다 오차가 크다란 얘기예요. 오차가 크다란 얘기고 KNN이 조금 독특한 거였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서는 그 훈련셋의 점수가 테스트셋의 점수보다 낮아요. KNN은. 그죠? 그러니까 요런 테스트셋을 더잘 맞춘다.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과소적합이라 그랬죠. 과소적합. 그러니까 샘플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샘플 개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이 테스트보다 점수가 좋아요. 이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과대적합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고 뭐 그다음에 R제곱 스코어를 계산해봐도 당연히 KNN 값보다는 작은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작은 값이 R제곱 스코어 Y 테스트 그리고 테스트 프리딕트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0.97이 나왔죠. KNN에선 0.99인데 그래도 이거는 이 정도면 좋은 겁니다. 그죠? 테스트셋 결정 개수인데 이 값은 KNN보다는 작아요. 근데 KNN은 과소적합이 너무 심했던 거고요. 우리 데이터에서는 KNN은 과소적합이 너무 심했던 거고 지금 이 정도면 2차항을 포함하는 선형 얘기는 나쁘지 않은 결과예요. 훈련셋에서 0.970, 그리고 테스트셋에서 0.977. 여기도 과소적합은 과소적합이네요. 그죠? 위쪽에 R제곱 스코어 보세요. 0.970이에요. 0.970. 그죠? 0.970. 근데 여기 보면 0.977이란 말이에요. 0.977. R제곱이 더 높잖아요. 그죠? 오차가 작아요. 오차가 60점 얼마가 나? 60.14가 나왔었었죠. 그거보다 작은 오차가 나왔단 말이에요. 47.4. 그죠? 여기서도 과소적합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그 과소적합은 과소적합이지만 KNN보다 큰 과소적합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진짜로 무게를 모르는 길이만 알고 있는 그런 생선을 가지고 와서 무게를 재보기 전에 길이만 딱 재보면
KNN보다는 우리 지금 이 수학적인 모델, 이 2차 함수 모델이 더 비슷한 오차가 적은 모델을 무게를 예상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과소적합은 과소적합이지만 그 차이가 굉장히 작아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의 점수가 굉장히 비슷하죠. 그 얘기는 실제로 정말 모르는 데이터가 들어왔더라도 우리가 예측하는 그 결과가 실제 값과 비슷할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테스트셋을 사용하는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셋에서만 점수를 계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테스트셋에서 점수를 계산해 보는 이유는 뭐냐면 알고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보다 모르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잘 맞출 것이냐를 예상해 보기 위한 것이고 알고 있는 데이터에서의 점수와 알고 있는 데이터의 점수와 모르고 있는 데이터의 점수가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진짜로 모르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건 사실 우리가 모르는 데이터라고는 하지만 정답 알고 있는 거였잖아요. 정답을 알고 있는 거였죠. 그죠? 훈련시킬 때 사용하지 않았던 것뿐이지. 그래서 진짜로 모르는 데이터가 들어와서 그거를 예측값을 내봤을 때에도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테스트셋을 사용하는 목적인 겁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요, 선형 얘기는 차수를 더 늘릴수록 1차항에서 2차항, 2차항에서 3차항, 3차항에서 4차항 이렇게 늘려나갈수록 훈련세에 대해서는 점점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줘요. 만들어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테스트셋에서도 훈련셋과 동일하게 계속 잘 점수가 좋아지느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차수가 너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테스트셋에서는 오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차항 포함해서 계산한 그 과정을 쭉 한번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다시 한번 쭉 보시면 자, 우리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눈 것만이 아니라 그죠?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눈 것만이 아니라 훈련셋에다가 새로운 2차항을 추가하는 동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추가한 거를 훈련시키고 추가한 것을 가지고서 예측을 해봤어요. 야,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테스트셋 가지고 예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똑같은 코드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테스트셋에서 2차항을 추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측하겠다라고 해버리면 그 데이터셋의 컬럼 크기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에러를 주죠.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훈련셋에서 2차항을 추가를 했으면 테스트셋에서도 2차항을 똑같이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만들어진 녀석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예측할 때 사용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녀석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자, 만약에요.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컬럼이 한 개짜리 1차항만 갖는 그런 데이터셋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2차항과 3차항을 추가를 했어요. 여기다가 3차항까지 추가를 했어요. 3차항까지 추가하다 보면 x3승이 들어갈 거고 x제곱이 들어갈 거고 x도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숫자가 10이면 x제곱은 100이 될 거고 x3승은 1000이 되겠죠. 그렇죠? 그 숫자 스케일이 너무 커져버리잖아요. 그죠? 너무 커져버리니까, 얘는 스케일이
작은데 얘는 스케일이 너무 크네. 그러면서 이거를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을 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훈련을 시켜요.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테스트 셋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테스트 셋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똑같이 3차항을 추가하고, 여기에서도 스케일러를 가지고서 스케일링 변환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예측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가 똑같은 과정을 훈련 셋에서도,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도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 단계가 몇 개가 더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3차항을 추가하기 전에, 이 사이에, 뭐, 파생변수를 추가한 다음에 3차항을 추가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테스트 셋에서 파생변수를 추가한다면, 3차항 추가한다면, 훈련 셋에서. 그럼 테스트 셋에서도 파생변수를 먼저 추가한 다음에 또 3차항을 추가하겠죠. 그럼 이런 여러 개의 단계들을 다 거친 다음에 훈련시키고, 여러 개의 단계들을 거친 다음에야 예측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일어난 일은 똑같죠. 똑같죠. 그럼 이거를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겠느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임플트한 것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폴리노미얼 피처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다차항을 자동으로 추가해주는 변환기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하면 돼요. 데이터셋이 있어요. 데이터셋을 보내요. 누구한테 보내냐면, Polynomial Feature라고 하는 그 파이프로 보내요. 그럼 얘가 리턴을 해줄 거예요. 무엇을 리턴해 줄 거냐면, x제곱까지 추가가 된 배열을 리턴을 해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를 다시 파이프로 보내요. 이번에는 어떤 파이프로 보내냐면, 그냥 바로 예측을 할게요. 훈련을 시켜주는 리니어 리그레션한테 보내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트레인셋도 폴리노미얼 붙여서 리니어 리그레션한테 보낼 거고, 테스트셋도 폴리노미얼 붙여서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한테 가겠죠. 이게 파이프라인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파이프를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파이프를 변환기 연결하고, 만약에 또 다른 변환기가 있으면 또 다른 변환기를 또 연결하고, 항상 제일 마지막에는 무엇을 연결해야 되냐면, 가장 마지막에는 수정기를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환기 거치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에스티메이터, 예측할 수 있는 에스티메이터를 딱 붙여주면 데이터들을 변환하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훈련을 시킬 수도 있고 예측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파이프라인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었던 작업을 2차항을 포함하는 선형외기 작업을 폴리노미얼 피처를 이용해서 2차항을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해서 연결하는 그 작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교재에는 없는 내용일 거예요, 아마. 아니면은 뭐 이번 3장에는 없거나 아마 그럴 겁니다. 제목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이라고 하고요. 이 파이프라인은 무엇과 무엇을 붙여줄 거냐 하면, Polynomial Features라고 하는 것과 Polynomial Features라고 하는 변환기와 Linear Regression이라고 하는 수정기를 합쳐줄 겁니다. 자, 사용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직 우리 얘는 변하지 않았죠. 여러분들 모양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할게요. 혹시나 변한 거 있을까봐. 우리가 그동안 변수를 다 따로따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트레인의 모양은 샘플 개수가 42개, 그 다음에 피처가 1개. 그죠?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의 모양은 샘플 개수가 14개, 피처 개수가 1개.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요거는 혹시나 다른 게 추가되거나 모양이 바뀌었을까봐 확인한 거고요. 여기까지 이어서 그냥 계속 할까요? 네, 조금만 더 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는 더할것 같은데. 자, 제일 처음에 그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할 파이프, 제일 처음 단계는 뭐냐면,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할 변환기 개체와 예측기 혹은 추정기라고 부르죠. 에스티메이터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객체를 생성하시는 거는 생성자만 호출하면 돼요. 자, 변수 이름을 제가 폴리라고 할게요. 폴리노미얼 피처스. 폴리노미얼 피처스. 자, 여기에 얘를 사용한 이거 생성자예요. 생성자 클래스의 생성자고요. 이닛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그리 2차항까지만 추가하겠다는 뜻이에요. 1차항이 있으면 2차항까지만 추가하겠다라는 거고요. 인터랙션 온리는 폴스를 그대로 놔두시고요. 바이어스는 포함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이어스는 포함하지 않겠다로 바꿔주세요. 일단 자 이게 무슨 결과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디그리는 2, 요거는 기본값. 인클루드 바이어스는 기본값이 true인데 이거는 false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하면 polynomial features가 생성이 돼요.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하기로 했죠. 자, 리니어 리그레션은 뭐냐면 리니어 리그레션 객체를 또 만들어요.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자, 얘가 변환기예요. 변환기고요. 얘가 예측기예요. 예측기.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두 개를 만들었어요. 폴리노미얼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냐면 간단하게만 예를 보여드리면요. 폴리노미얼 점 변환기니까 뭐가 있을까요? 변환기니까 핏이 있고요. 핏이 있고 핏 트랜스폼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트랜스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핏과 트랜스폼을 가지고 있는 게 변환기예요. 핏과 트랜스폼을 가지고 있는 게. 자, 핏 트랜스폼을 하시면서 X, train, 요거 한 번만 넘겨볼게요. 결과가 뭐가 나오는지. 뭐가 나오죠? 원래 X train은 19라고 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19.6, 22, 18.7, 17.4,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었죠. polynomial features는 뭐냐면, 얘의 제곱을 붙여주고, 얘의 제곱을 붙여주고, 얘의 제곱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polynomial features예요. 그래서 변환기예요. 원본을 다른 모양으로 바꿔준다라고 해서 이게 변환기예요. 스케일러도 마찬가지죠. 스케일러도. 여기를 만약에 3이라고 하면, 여기를 3이라고 하게 되면, 실행하고, 아래쪽 실행해 보시면, 여기가 1차항, 여기가 2차항, 여기가 3차항이에요. 숫자를 잘 보시면은요, 1차항에 1.96, 곱하기 10의 1승이죠. 10의 1승이니까, 19.1인 거예요, 19.1. 대략 20이죠, 대략 20. 20을 제곱하면 얼마? 400. 그러니까 400에 근접한 숫자죠. 3.84 곱하기 10의 2승. 그죠? 그 다음에 3승을 하면, 20에 3승을 하면 얼마인가요? 8, 그 다음에 0, 3개가 붙죠.
그죠? 8,000이에요, 8,000. 여기 보시면 7.5이 곱하기 10에 3승.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x, 여기가 x제곱, 여기가 x3승이 붙어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polynomial features는 우리가 원하는 개수들만 우리가 원하는 차수만큼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 include bias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include bias를 true로 만들어 볼게요. 이건 뭐가 달라지는지 여기 실행하시고 아래쪽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뭐가 추가가 되냐면 얘가 추가가 돼요. 제일 앞에 뭐가 붙어요? 1이 붙어요. 1. 두 번째가 x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x의 제곱이에요. x의 제곱이고 얘는 뭐다? 전부 다 1, 1, 1, 1, 1, 1 붙여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요런 공식 썼잖아요. 그죠? b가 없었죠. b 없을 때 여기를 뭘 붙였었어야 됐었죠? 숫자 1을 붙였었어야 됐었죠. 그거까지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는 그것까지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훈련을 시킬 때에는 직접 훈련을 시킬 때에는 얘를 true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제까지 2를 직접 넣고 훈련을 만든 적은 없었죠. 그죠? 1 없는 상태에서 훈련을 시켰지. 그죠? 네. 단지 계산할 때만 그렇게 만들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include bias는 false로 하셔야 됩니다. false로. 자, 그럼 여기 다시 만들게요. 만들게요. 이쪽 코드는 polynomial features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코드를 작성했었던 것뿐이에요. 요거 다시 원래대로 해서 실행 다시 한번 시키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변환기, 다음에 추정기, 예측기, 예측기. 순서로 파이프라인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프들을 붙여서 변환기 다음에 예측기 순서로 파이프를 붙여서 파이프라인 객체를 생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왜그 반대는 안 되냐면 x를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x를 뭐를 통과시킨다? 폴리노미어를 통과시켜서 그죠? 변환기를 먼저 통과시켜서 제곱항들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뭐를 통과시켜서 선형 회귀를 통과시켜서 훈련을 시키거나 예측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변환기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예측기가 나중에 나와야 돼요. 항상 예측기는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돼요. 순서가. 이름은 모델이라고 변수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모델이라고 만들고요. 이것도 생성자를 호출해 주시면 돼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해 주시면 되는데 스텝이라고 하는 것만 지정하시면 돼요. 스텝스. 다른 것들은 디폴트 값이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스텝스를 지정하시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지정을 하시냐면 밑에 볼게요. 밑에 보시면 튜플들의 리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튜플들의 리스트인데 그 튜플은 어떻게 만드냐면 이름 만들어주고 트랜스포머를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리스트란 얘기죠. 튜플과 튜플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라는 얘기예요. 이게 튜플들의 리스트. 어렵지 않죠? 튜플과 튜플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 이게 튜플들의 리스트란 얘기예요. 튜플을 만드실 땐 이름.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지어주시면 되고, 변환기 객체가 뭐예요? 폴리가 변환기 객체예요. 그죠? 네. 폴리가 변환기 객체죠. 그다음 두 번째로 연결할 게 뭐냐면, 예측기를 하시면 돼요. 예측기를. 예측기의 이름은 리니어 리그레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자열을 꼭 이거랑 똑같이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얘는 단순히 폴리라고 하는 이름을 준 것뿐이에요. 누구한테? 이 폴리노미얼 피처스 객체한테 폴리라고 하는 문자열로 이름을 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키 밸류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키로 문자열을 준 건데 폴리노미얼 피처를 찾을 수 있는 키로 문자열을 폴리라고 준 거예요. 리니어 리그레션 객체를 찾을 수 있는 키값으로 REG라고 준 것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변환기, 파이프라인이 생성이 끝나는 거예요. 생성이 끝나는 거예요. 자, 되게 어렵게 한것 같지만 이제 그 다음 단계는 훈련. 모델 훈련은요, 모델. 점 해보세요. 뭐가 있냐면 핏이 있어요, 핏. 여기에다가 트랜셋만 딱 딸랑 넘기시면 끝. 추가하거나 뭐하거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모델 훈련. 잠시만요. 훈련시킬 때는 뭐가 필요하죠? 레이블 있어야죠. 지도학습이니까. 지도학습이니까 레이블 있어야 돼. 이게 훈련 끝. 훈련 끝나면 뭐 하죠? 예측해 볼수 있어요. 예측. Train, predict. 모델 점, predict. 여기다가 뭐만 넣으면 될까요? Train셋만 넣으시면 돼요. 네 개만 출력을 해볼게요. 네 개만. 아까랑 같은 결과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조금 복잡하지만, 여기까지가 조금 복잡하지만, 그 다음은 되게 쉬워져요.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fitting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fitting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훈련 세트를요, 첫 번째 파이프한테 넘겨요. 첫 번째 파이프한테 넘기면, 첫 번째 파이프는 무엇을 넘겨줄까요? 우리가 만든 것처럼, X-train, 폴리를 만들어줘요. 이해되십니까? 2차 항을 추가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그 2차 항을 추가한 것을 누구한테 넘겨준다? 리니어 리그레션한테 넘겨준다. 무엇과 함께? 레이블과 함께. 그러면 뭐가 될까요? 예, 훈련이 끝나는 거예요. 그쵸? 훈련이 끝나는 거고, 예측할 때도 마찬가지. 예측할 때도요, 예측할 때도 폴리노미얼 만든 걸 넣었어요? 안 만든 걸 넣었어요? 폴리노미얼 안 만든 걸 넣었죠? 얘의 프리딕트는 모델의 프리딕트예요. 즉, 파이프라인의 프리딕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제일 처음에 어디로 들어갈까요? 폴리노미얼한테 들어가요. 그러면 폴리노미얼한테서 나온 거는 뭐냐 하면 2차 항이 추가가 된게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리니어 리그레서에 의해서 뭐가 호출이 된다? 프리딕트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폼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프리딕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예측값들이 바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폴리에서 빛이죠, 빛. 이 첫 번째는 무엇이 일어나냐면 폴리에서 빛 트랜스폼이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리그레서에서 핏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훈련을 시키니까 훈련과 변환을 같이 해야 되니까 핏 트랜스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리그레서에서 피팅이 일어난 거예요. 예측은 프리딕트는 모델에서 프리딕트는 여기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폴리노미얼 피처스에서 트랜스폼만 일어나요. 이미 여기서 피팅과 트랜스폼, 그러니까 피팅을 여기서 한번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트랜스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리그레서에서 프리딕트가 호출이, 이런 순서로 호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파이프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첫 번째 파이프, 그거 지나서 두 번째 파이프. 첫 번째 파이프 지나서 두 번째 파이프.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여주겠다라고 하는 것만 잘 생각을 하시면 훈련과 예측과 이런 것들이 훨씬 편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테스트 셋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훈련 셋을 예측을 한 거고 훈련 셋에서 예측을 한 거고 테스트 셋에서 예측할 때는 테스트 프리딕트라고 할까요? 모델에서 뭐만 호출하면 돼요?
모델에서 프리, 똑같이 프리딕터가 노출하시면 돼요. 뭐만 넘기면 될까요? 패스트만 넘기시면 돼요. 출력해 보겠습니다. 프리딕트 앞에서 4개만 출력을 해보시면 아마 이 결과를 보시면 위에서 우리가 계산했었던 그 결과들과 똑같을 거예요. 2차항 추가해서 했었던 그 결과와 같을 겁니다. 자,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요.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 여기서 피팅이 끝났는데 그리고 트랜스폼도 했는데 왜 또 트랜스폼을 하느냐? 얘는 변환된 객체가 아니죠. 2차항이 포함된 객체가 아니잖아요. 2차항이 포함된 객체가 아니니까 폴리노미얼한테 넣어서 변환해서 2차항까지 추가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리그레스한테 넘겨서 예측값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테스트 셋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테스트 셋은 한 번도 우리가 2차항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거를 폴리노미얼한테 넘겨서 트랜스폼 2차항을 만들어주고 2차항을 만들었으면 그 결과를 리니어 리그레션에 넣어서 프리딕트 호출하면 예측값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질문 주신 분 이해 되십니까? 왜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왜 또 이렇게 됐는지? 이거 질문하신 거 맞으시죠? 됐나요? 이게 폴리노미얼, 이해가 잘 안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너무, 너무 길게 좀 수업이 진행된 것 같아서 저희 잠깐 쉬었다가,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괜찮겠죠? 네.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